자, 1198번이요. 워워워 아직도 이렇게 막 열받고 안 돼요. 그죠? 네. 항상 그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오래오래 장수해야 돼요. 그죠? 화내면 또 엔돌핀도 안 되고. 실제 아침 저녁 기온이 막 쌀쌀해져가지고 막 맨투맨보다 좀 죽겠어 막 더워가지고 그걸 다시 접었어요. 아. 자 y는 자 2의 x 제곱 자 지수함수죠 진가함수죠. 자 1,0에서 2 곡선을 잡는 접선 및 y 축으로 둘러싸인 분이야. 여기 정석에 있는 기본 문제인데 그지? 근데 이런 거 이제 그래프를 살짝 개운 놓고 그려봐야 돼요. 자,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0,1 지나는 거고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예, 진가함수 이렇게. 자 여기가 1이고요. 예. 그 다음에 1,0에서 근 접선이래. 그러면은 접선 모양이 조금 길게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접혔다, 문자를. 네, 이렇게. 자, 근데 그 곡선이 접점이한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가상에서 좀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직수의 방식을 구하는데, 예, 일단은 평변이. 그치? 요 점과 요 점이 있으니까. 평변이 순변과 같도록 푸는 것이 편해. 정석이 그렇게 풀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그게 편해요. 알겠죠? 그래서 t 빼기 1분의. 자, 2의 t의 제곱 빼기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게 순간 변화가 같아야 돼. 그럼 얘를 이제 미분 쳐야겠죠. y5은 어차피 미분 즉 2의 x 제곱. 그러면 x에다 t를 넣었을 때 나오는 미분 계수. 즉,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게 되는 그런 원리. 자, 얘랑 얘랑 약분 쳐봤더니 t-1은 1이야. 그죠? 그럼 t는 2가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작분 사실 나온 걸. 그럼 얘는 결국 t점의 좌표가 2, 자, 2, 2의 t, 아,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다.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를 나온 걸. 아, 기울기는 여기, 어, t에다가 20번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적자의 방식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적방 이렇게 쓸게. 자, y는 여기다 2 대입니다. 그치? 2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는 거야. 그러면 x-x1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거든. 자, 2의 제곱 x, minus 2의 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됐죠? 자, 이때, 곡선하고 접선하고, 그 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거.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7의 길이를 다 더하는데, 그게 넓이야. 근데 그 분점에 대한 어디까지, 아, 구간이 어디였다면 0부터 여기까지야. 0부터 2까지 잡고 풀면 되는 거죠? 예. 빼면 되는 거야. 위에서 아래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 빼, 위에서 아래 빼는 거죠. 예. 자, 이제 면적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자, 위에 있는 곡선이야. 자, 2의 x 제곱. 자, 밑에 있는 직선이 얘야. 자, 이 선을 빼는 거죠. 이렇게. 더 접근시키면 돼요. 이게 넓이가 되겠죠. 그죠? 자, 접근 해볼까요? 얘는 어차피 자기 다시 2의 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1차식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2의 제곱 x 제곱.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2의 제곱 x. 그 다음 구간은 0부터 2. 산수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뒤에 빼더니 2의 제곱 빼기 2의 0제곱. 그 다음 빼기 2분의 2의 제곱 가로 2의 제곱 빼기 0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2 빼기 0. 이런 게 일단 편한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얘들아, 지수함수가 들어가 버리면은 0 넣었을 때 0이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계산하셔야 돼요. 알겠지? 네. 그럼 여기는 2의 제곱, 여기 마이너스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2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2의 제곱 나오나? 그럼 이거 없어지네요. 네. 2의 제곱 마이너스 넣어야 돼. 이렇게 넓이를 푸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사진 찍어. 다 확인해 보세요. 2의 제곱 마이너스, 예, 오케이. 이렇게 보니까 화면이 나중에 동영상 보니까 밑에가 잘 안 보이더라고. 여기가 좀 끼워서야겠네, 여기까지. 자, 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가운데가 질문이 의외가 없네. 의외로. 자, 1214번 우리 이거 정석에 있던 문제랑 비슷하죠? 1214번. 1214번 문제는 정석에는 45도로 나왔는데 여긴 60도로 나왔단 말이야.
그것만 차이가 좀 있죠. 전형식 4번. 자, 오른쪽에다 그냥 할까요? 예. 너네 그 하나만 물어볼게, 의사를. 그, 이 네, 그, 미적 기본이 다 끝나고 나면 사실 예전처럼 미적 심화를 하는 걸 더 원했니? 아니면 그냥 수학상 실력, 수학과 실력 하는 걸 더 원했니? 수학상 실력, 수학과 실력은 12월 31일까지 하는 과정이고, 수학상 실력은 화요일 날 7회. 수학과 실력은, 아, 수학상 실력은 8회. 화요일 날 8회.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수학과 실력 7회. 이렇게 수업이 돼. 그 다음 대신 좋은 거는 줄템 없어요. 테스트가 없어요. 없고, 대신 백지 테스트는 있어요. 백지 테스트 한 번은 안 해보잖아, 우리 학원에서. 백지 테스트 다 해봤지? 특강 때도 해봤지? 그런 형식으로 가지고 해도 돼요. 시작되게 오는 거죠. 자, 원기 중에 이렇게 있었어. 자, 모양도 봐. 이렇게 알겠지. 근데 얘는 정석에서는 45도로 잘랐었어. 근데 이제 60도로 잘랐다고. 특수한 문제야. 그러니까, 자, 여기 잘랐을 때 큰 도형이 여기 있고 작은 도형이 있는데 이 작은 도형이 굽히고 하는 거야. 그치? 똑같아요. 문제는. 각도만 다르고 값만 다른 거야. 반지름만 다른 것만. 그러면 이걸 축에 이렇게 놓고 풀었었죠? 그래서 면들을 이렇게 세워서 나왔지? 무수히 많은 면들을 다 더하다 보면 그게 부피가 되니까. 자, 이렇게 풀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X축, Y축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원이니까 밑에를 원 이렇게 그려놓은 거야. 근데 반지름이 얼마니? 이거 모아야겠다. 이제 반지름이 얼마짜리니? 네, 2짜리니까 여기 좌표가 마이너스 2, 여기 2. 여기 이렇게 나왔던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입체도형이니까 이렇게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린 거지. 그지? 모양 이렇게 되면 될까요? 네. 그지? 그러면은 여기 김면이 이렇게 있지. 그쵸? 대충 이 정도 되겠지.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밑면에 수직인 모습으로 면들을 잘라나가는 거야. 잘라서 붙였단 말이야. 직각삼각형이 붙겠지. 근데 이 각도가 몇이었어요? 자, 면 하나 잘랐어. 이렇게. 그럼 여기 수직선상에 x값 하나 잡아보는 거야. 그때 y값이 나오지.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수직선이기 때문에 밑면이 수직선이 직각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자, 이렇게 각도가 되는데 이게 몇 도냐면 이게 몇 도냐면 60도야. 여기가 60도라고. 알겠니? 그 면들을 더해나가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쭉 더해나가는 거야. 그 면들을 더하다 보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에? 부피가 되기 때문에. 그죠? 동민아?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네. 됐죠? 자, 부하를 잡을게요. 자, 일단 길이를 잡아볼까요? 그래. 이 원의 방식이 원래는 뭐였죠? 그렇지. 이게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4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그지? 그러면 x 값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나오는 함수 값이 y 값이란 말이야. 여기가 y예요. 여기가 y. 그지? 그러면 y 값을 구해봐야지. 자, y 제곱이 얼마니까? 4 빼기 x 제곱이니까? 자,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 제곱인데, 플러스 쪽이 여기에요. 그죠? 마이너스 쪽이 여기란 말이야. 이게 돼요? 예, 그니까 y식을 루트 4 빼기 x 제곱이라는 식이야. 그치? 그럼 이거 이쪽에 x의 값을 딱 하나 정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 그래야지 y 값이 나와. 그래야지 이거 y 값이 나온다고 해. 됐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y야. 됐니? 그럼 여기 몇이니? 특수하면 되지. 여기가 30도죠? 여기가 30이지, 30도. 그럼 2대 1대 루트3이지, 비율이. 자, 2대 1대 루트3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y 값이 몇 배냐면 루트3배란 말이야. 여기가. 그죠? 예. 그러면, 자, 개념을 보자. 부피라고 하는 개념은 이 면들을 더해나갔으니까, 구간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쭉 다 더해나간 거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면들을 다 더했지.
그치? 그런데 요 면적을 SS라고 표현할게. 이걸 적분시킨 게 부피잖아. 근데 이 넓이를 10으로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 2분의 곱하기 빗변이 y고요. 높이가 루트 3y이기 때문에 2분의 루트 3y 제곱골이 되는데 y 제곱은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 풀 필요 없네. y 제곱이 얘란 말이야, 바로. 그러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바로. 그래서 식이 2분의 루트 3 4로 4 빼기 x 제곱이라는 식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랬더니 2분의 루트 3은 개수니까 밖으로 나갈 거고, 자, 2분의 루트 3,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요걸 넣은 거야, 여기다. 그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구간이 서로 반대 보일 때는, 절대가 갖고 반대 보일 때는 우함수 인디케이터 상이 타네. 그럼 기억 우함수란 말이야. 아니, x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봤자 똑같잖아. 우함수야. 얘는 우함수라고. 그지? 그럼 여기다가 두 배 하는 거야. 두 개 해놓고, 그 다음 구간을 0부터 2로 잡는 거야. 알겠죠? 그럼 계산이 좀 편하지. 지연이 형?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자, 여긴 4x 접근시켰더니,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x3 되고, 자, 구간이 0부터 2가 된 거고요. 루트 3 된 거고, 이렇게. 그럼 계산하면 되죠. 여기는 지수함수가 없으니까 2만 대입하면 답이 알. 예, 네, 그러면 여기는 4, 2, 8.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3분의 8. 그런 식으로. 3분의 파산 24니까 16루트다. 이렇게 해서 부피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까지가 아니었나요? 네. 자, 다 확인하세요. 3분의 16루트다. 오케이. 필요한 사진 찍어놓고. 자, 이제 속도가 속도 문제인 것 같은데. 자, 1218번 하고 그 다음 23번 뒤에 보면 29번 이렇게. 예. 자, 1218번 볼게요. 준비다. 얘들아, 지금 실제로 다른 학원은 다 대신하고 있니? 다 대신하니? 영어도 대신하고, 국어도 대신하고, 과학도 대신하고 그러니? 아닌 것도 있어? 선에 대한 진도 나가는 학원도 있어? 아, 그래? 다니는 학원, 지원이 다니는 학원 다 대신하고 있어, 지금? 다니는 학원은 다 대신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 선에 대한 나가는 학원도 있어? 어? 아, 좀 잘 모르겠어, 아직? 아, 내신은 안 한다고? 아, 서대만 하고 있어, 그냥? 아, 원래 내신하는 학원이 아니야? 내신하는 학원. 어, 알겠어. 성민이는? 내신하고 있어? 영어는. 자, 보자.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신화 T의 속도가, 속도? 자, 코사인 2t.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t.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속도를 접근시키면 뭐가 나온다? 위치편, 위가 나온다. 위치편이, 그치? 예. 자, 이때 점 P가 출발하는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 전환이라는 얘기는 부피가 몇일 때야? 예. 아, 부피. 속도가 몇일 때야? 여긴 되지. 자, 운동 방향 전환이야. 자, 그 시점부터 아주 알아볼게. 자, 유관식으로 명나면 되죠? 그죠? T값을 찾으면 돼. 어땠었니? 식 변형 얘기 되는데, 여기 좀 코사인인데, 이거는 미분 접근하는 게 아니지. 그냥 방정식 푸는 거지. 그래서 이거 식 변형하는 게 몇 가지 있었니? 두 가지 있었지. 사인 나오게 할 때가 있고, 코사인 나오게 할 때 있지. 자, 이거 코사인 나오게 하는 게 맞지. 코사인 나오게 하려면, 2, 코사인, 제곱, 값을 반으로 줄인 거였죠. 그죠?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었나요? 이렇게? 예.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t. 자, 식이로 2 코사인 제곱 t,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t, 그 다음 마이너스 1 걸려. 자, 인수분해 봤더니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오나요? 네. 예. 코사인 값이 이렇게 두 번 나오겠다네.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올 때가 있네, 그치? 됐죠? 예. 자, 코사인 그래프를, 자, 시작하는 시점을 t를 0으로 잡아 볼게요. 요리 있다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래프를, 자, 코사인 t 그래프를 배워볼게. 자, 모양이 이렇게 돼. 요리 땅이니까 여기는 그래프 안 나와요. 아, 이쪽이죠? 그래프가 안 나와요. 그죠? 이쪽부터 시작이지. 이렇게 되겠지, 그치? 반복이겠지? 예. 요, 이 땅이 하니까. 자, 근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도 있고, 1 나올 때가 있어. 자, 1 나오는 건 의미가 없죠. 이게 시작이니까. 그럼 1 나올 때가 여기야, 다시. 계속 이, 1 나올 때가 계속 같이, 계속 반복이지. 근데, 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때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처음으로 운동만을 바꿀 때야. 이 시작점이니까 운동만 바뀐 점이 아니야. 그치?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시작점이네. 그죠? 예.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있잖아. 여기가 첫 번째 운동만이야, 여기 두 번째 운동만이야, 아니 세 번째 운동만이야. 예. 여기 요 시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면 첫 번째 값이 얼마니? 기본 값이 얼마니까 3분의 파이니까 파이에서 빼야죠. 파이의 기본 값을 빼야지. 3분의 파이를 빼야지. 3분의 2 파이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예. 그럼 t의 값이 3분의 2 파이가 나올 때까지 뭐를 구하는 거야? 움직임 거리 구하는 거야. 자, 거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치? 예. 초기 위치가 필요 없는 식이야. 변이가 필요 없는 식이야. 예. 뭐부터야? 이걸 구하면 되는 거야. 절대값 붙여서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근데 그 t가 몇이냐면은, 예, 3분의 2파이가 나왔단 말이야. 3분의 여기가 2파이야. 이걸로 계산하면 되겠지? 자, vt 그래프는 여기 있잖아. 그치? 저건 어떻게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니? 그거 저기 접근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그치? 자, 문제는 이렇게야. 여기다 이거 집어넣으란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거야? 지금 여기 같은지 여기 같은지 비교해봐야 되는 문제 아니야? 그치? 그래프를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지. 자, 여기다 이거 잘 찍어놔. 공간이 없으니까 앞에 지울 거야. 자, 이 그래프를 보자. 자, 운동만 전환가비에서 그 시점을 찾았고요. 그래프를 이걸 그런 거다, 내가. 그러니까, 누가 더 큰지, 이게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따로 그려보는 거 아닌가? 그치? 자, 얘는 주기가 얼마니? 주기가, 자, 2파인데 2도 나왔으니까 주기가 파이야. 그치? 예, 파이. 여기서 모양이 한 번이야. 예, 그러면 이 그래프 여기 지나가고 그러죠? 모양이 이렇게 나왔었던 거야. 그죠? 예, 최대값, 최대값은 똑같았지. 이게 무슨 그래프? y는 코사인 2t 그래프. 그지? 그 다음 코사인 t 그래프는? 그러면 주기가 원래 2파인데 모양이 여기서 한 번이지. 여기까지 한 번이니까. 그럼 여기서 한 번 꺾이죠. 어디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죠. 그죠? 얘는 모양이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예, 이제 반복이야. 이런 식으로 반복이란 말이야. 예. 근데, 이 값이 몇이었니? 그래.
아까 이거 이 값이 0으로 되잖아. 두 값이 다 타졌을 때가 아까 3분의 2파이란 말이야. 여기가 3분의 2파이죠. 그죠? 그러면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는 이게 양이야, 아니야? 누가 더 위에 있어? 코사인 2t가 위에 있어? 코사인 t가 위에 있어? 그렇지, 코사인 t가 위에 있지. 그치? 그럼 이건 음수지. 이 범위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위치를 바꿔서 푸면 되는 문제는. 알겠지?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푸는데 학교 시험 문제에서 시간이 한, 그래, 2분밖에 안 남았어. 2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를 면접을 구할까? 그럼 이렇게 풀 거야? 그냥 풀어요. 푸는데 그 값이 음수면 거기다 플러스 붙이면 되냐. 뭔 말인지 알아? 언제 이걸 이렇게 해요? 근데 원래 정석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죠? 정석적인 방법은. 이렇게 해서 면접 봐야 좋아요. 그게 거리야, 거리. 면접이 거리니까. 네, 요거. 자, 할게요. 그러면 이게 양수라는 사실을 음수라는 사실을 알았으니까 얘는 이렇게 가겠죠? 자,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예, 의외부 붙여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풀면 되겠다, 위치를. 그죠? 네, 그 다음은 나머지 접근시키면 돼요. 자, 접근하면 얼마니? 예, 사인티가 되나? 자, 접근하면 얼마니? 2가 내려오는 게 2분이거든. 접근 2분의 1 내려와. 마이너스 2분의, 여기 사인 2t. 그죠? 예, 이거 접근하면 되겠죠? 자,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자, 그럼 3분의 2파이 될게요. 사인 3분의 2파이. 자, 마이너스 0 집어넣는 거죠? 사인 0. 자,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파이 집어넣었더니 3분의 4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 다음에 사인 0이야. 사인 0은 어차피 0이니까 이건 계산 안 해도 되고.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사인 3분의 2파이가 몇이니? 3분의 2파이가 여기가 파이에 뺐으니까 파이에는 60도 뺀 거 아니야? 그럼 3분의 2파이 여기 아니야? 그치? 그럼 3분의 4파이는 어디야? 여기 아니야? 파이에서 3분의 4, 이 파이 더해준 거 아니야? 맞나요? 예. 이게 3분의 4파이네. 예. 그러면 이 값이 몇 나오니? 사인 60도가 몇이야?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인 60도예요. 예? 2분의 루트 3? 네, 2분의 루트 3. 자,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곱하기야. 자, 사인 3분의 4파이는 부호만 안 되지. 그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4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면은 앞에가 4분의 2 루트 3이고, 뒷부분이 4분의 루트 3이에요. 그치? 네, 4분의 3 루트 3 넣어야 되지. 네, 푸시면 되겠네. 됐어요?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답은 3번 찾으면 된다. 자, 1220 3번 넘게. 자, 식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X에, X를 지금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식이 하나 나왔고, Y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 나왔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식이 나왔어. 이때, 구간을, 1부터 2까지 잡았을 때, 시간을 1부터 2까지 잡았을 때 나오는 길이를 구해야 돼요. 네, 길이 개념은, 일단 속력부터 구한 다음에 접근시키는 길이야. 길이 개념이 항상 뭐부터 시작이야? 접근하는 거지. 지금 여기야. 구간을 이렇게 잡았을 때야. 그치? 여기 뭐가 와야 돼? 속? 여기 와야 돼. 그죠? 속도 구할 수 있죠? 속도를 구할 수 있죠? 속도 몇일까요? 자, 한번 해보자. X는 2분의 가로 T 플러스 T분의 속도는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 다음 y 값은 ln t래. 자, t의 범위는 1부터 2까지 돼요. 이건 나중에 두 가지 잡을 때 쓸 거고. 네. 자, 얘를 시간에 대해서 뭉쳐보자. d의 x하고 dt야. 그죠?
자, 2분의 1은 어차피 대수리가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 미분출 몇이야? 1이야. 이거 미분출 몇이야? 무침 2분이죠? 공식 기억 나죠? 뭐예요? t제곱분 1? 그렇지, 기억하네. 원래 정석은 뭐였지? 정석대로 푸는 건? 분모 t제곱분 1? 앞에 거 미분 0 곱하기 뒤에 거 빼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그치? 이거였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t의 제곱을 해놔줬지 이런 식으로 여기 푸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얘는 x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했어. x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했어요. 자, 이 y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할게. dy of dt. 자, 미분 치면 t분의 됐죠? y점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했어요. 그럼 좌표 평상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x점이 움직일 거 아니야. y점이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상호관계에서 좌표로 움직이는 건 뭐야? 좌표로. 자, x가 여기 오고 y가 여기 갔어요. 좌표가 여기잖아. 그치? 그때 나오는 순간 속도죠. 그죠? 자, x가 여기 왔을 때, y가 여기 왔을 때, 좌표가 여기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점이 갖는 순간 속도지. 그치? 그러면은 속도를 구하는 건 어떨 거예요? 속도는 몇이에요? 속도. 그래서 표현이 뭐라 그랬어? 순회사고를 표현하는 거야. 이건 앞에서 배웠던 얘기잖아. 그치? 속, 여은 뭐였어? 속, 여은. 속, 여은. 얘네 뭐지? 풀었잖아. 문제 풀었잖아. 속 역은 뭐야? 그렇지. 대단히 이렇게. 루트에서 제곱한 거 아니야. 그죠? 4분의 4로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의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이렇게 푼 거 아니야. 그치? 여기다가 이제 구간 잡고 푼 게 뭐야? 이걸 여기다 집어넣고 푼 게 거리야. 근데 그 구간이 어떻더라? 그치? 시간이 1부터 2초까지야. 이렇게 푼 거지, 지금. 아시겠죠? 예. 자, 이건 근데 시계 좀 정리할 수 있겠는데? 자, 4분의 1을 묶어서 보내볼게. 자, 4분의 1 안에서 묶을게요. 봐봐요. 그럼 완전정식품이 나오겠지. 자, 묶어봤더니, 앞에는 1 빼기 t의 제곱분의 1의 제곱이야. 그 다음 플러스 여기는 대비하는 거야. 그치? 그럼 4분의 1은 밖으로 나갈 거니까 얘는 2분의 1 밖으로 나가요. 여기 나간다고요? 그 다음 안쪽을 풀어볼게요. 자, 루트 안에 얘가 완전일 때문이니까 얘 t의 4제곱도 해나오지. 그 다음에 요게 2배 되니까 얘랑 만나서 플러스 t의 제곱분의 2 나오지. 그치? 제일 마지막에 1이죠. 그럼 이게 완전정식인 거지.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 완전제곱이네. 그죠? 그럼 이거 푼 게 2분의 1 가고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이네. 됐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이제. 자, 그럼 집어넣고 풀게요. 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자, 저 속력값 구했으니까. 자, 이제 집어넣으면 2분의 1 어차피 갖고 나갈 거고요. 그치? 요거 둘다 말이야. 그치? 그럼 얘는 t의 제곱분의 1 플러스 1. 접근하면 되겠네. 자, 이거 접근 좀 볼까요? t 몇 승이야? 마이너스 2승이네. 다음, 저기, 분산처럼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분의 1이야. 그죠? 마이너 나오겠지. 마이너 나오고, 그 다음에 차수가 높이니까, 예. 그러면 t에 마이너스 있어요. 됐죠? 예. 됐나요? 그러면은 마이너 2 붙는 거죠, 저희가. 마이너 2 붙고, 요거야. 그 다음에 여기가 플러스 t. 거꾸로 돼야 되는데. 자, 마이너스, 예, t분의 1. 그 다음에 거꾸로 돼. 플러스, 여기가 t. 이렇게. 그지? 예, 구간은 1부터 1. 풀면 되겠네. 맞아요? 네. 자, 2분의 곱하기. 자, 집어넣었던 여기다 집어넣었어. 마이너스 2분의. 그 다음 플러스, 뺄까요? 네.
자, 이거 뺄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1분의 1 나올 거고 더하기 일단 2 빼기 1 나올 거고 됐나? 네. 그러면은 여기 없어지네.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분의 1 나오게 되네. N분 찾으면 되겠는데? 네. 자, 몇 번이에요? 1번인가요? 네, 그래서 하면 되겠네. 넘어가시고요. 사진 찍고. 자, 이제 마지막 질문. 1229번이, 자, 별표 3개 친 이유가 뭐냐면은, 이 문제를, 선생님이 식을 변형해서 두 가지로 내볼게. 자, 이 문제를 읽을 때, 정답률이 이게 사실 선생님 생각할 때 10%가 안 되거든? 정답률이. 왜 그러냐면은,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풀어서 그래. 자,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하고 좀 짚어보고 할게.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고 풀어야죠. 뭐라고 했냐면은, 자, 꼼꼼하게 앞에서 쭉 읽어봐. 어디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니? 문제를 읽어봤을 때. 어디를 n등분한 거야? 그렇지. 거기 유출해야 돼. 선분 a, 선분 oa가 아니라, 아, 선분 ab가 아니라, ab를 n등분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변형되는지 선생님이 오늘 문제를 변형해서 하나를 더 알려줄게. 변형되는 거에 따라서 이 문제풀이가 달라져요. 왜 그런지 봐봐. 자, 일단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90도야. 4분 5년. 뭐야, 지금 삐뚤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예. 자, 요점이 5점이고요. 여기가 AR. 자, B에요. 자, 조건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조건이 후 AB를 얘를 n등분했다고. 얘들아, 코의 길이는 중심각하고 비례관계가 있니? 비례관계 없어요? 있죠. 현의 길이는 비례관계 없지. 그렇지? 그러니까 코의 길이는, 자, 중심각과 비례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중심각을 잘라놓고 생각하는 문제랑 똑같단 말이야. 코의 길을 n등분했다는 얘기는 중심각을 n등분하는 거랑 똑같아. 자, 이거를 잘라. 이 코의 길이를 똑같이 n, 이게 간격이 같게끔 잘라. 그치? 잘랐을 때 첫 번째 그림이 있고 예를 들면 n등분해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볼 거야. 그치? 자, 여기 첫 번째 등분이야. 두 번째 등분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똑같은 길을 이렇게 잘라준단 말이야. 그치? 막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등분이 여긴가 봐. 그치? 네, 이런 식으로 쭉 잘라줬어. 그래서 분점이 잡히는데 첫 번째 분점이 뭐냐면은 P1Q1이야. 내가 P1. 네, 출발 내릴까요? 설명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Q1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2, 얘가 Q2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제일 마지막 여기가 N이니까, N등분이니까, 여기가 M-1이겠지. 그치? 출발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럼 얘가 Q, M-1이 되는 거야. 얘들아, 근데 문제는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은, 이 선분의 길을 구하는 거거든? 선분의 길이 어디야? 여기, 이런 식이야. 여기를 구하는 거야. 되니? 예. 그걸 몇 개를 더한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몇 개까지 더한 거야? n-3개까지 더한 거야. 그래서 시그마를 나중에 쓴 거잖아. 됐죠?
자, 10으로 한번 펴줘볼게. 이렇게 나와서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앞에 n분의 1이라는 개수가 올 거고요. 시그마 q 썼을 때 k는 1부터 n-3까지. 그럼 여기는 p 뭐라고 할까? k. 그 다음에 qk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은 k에다가 1 대입한 게 q1, q1이야. 더하기 그 다음 2 대입한 게 p2, q2야. 이렇게 더해 나가는 거야. 그치? 더해 나가는 게 몇 단까지? n-1까지 더하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거를 불가치한 거야. 그러면 이 길이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정적분을 바꿀 거죠. 무한급수를 정적분을 바꾸겠죠. 정적분을 바꿀 때 제일 만만한 공식이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야. n분의 k를 x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k 앞에 개수가 뭐라고요?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랬어요. k 앞에 오는 개수가 같아야 돼. 그치? n분의 1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돼. 알겠어? 그럼 이렇게 잡게 되면 봐봐. k가 1부터 시작이죠? 자, 이리 와봐. 근데 n이 무한대로 가지? 그러면 구간이 x가 0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n-3까지 잡지? 자, 여기다 n-3 대입해봐. 그 다음에 극한치해봐. 그럼 이기죠? 이게 제가 안 돼요? 봐봐. 여기가 n으로 끝나든 n-로 끝나든 큰 의미는 없어. 왜? 어차피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치? 나 여기가 n으로 끝나든 n-로 끝나든 그 차이가 생기는 게 아니고 애들이 착각하는데 어차피 n은 무한대로 보낸단 말이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극한이 어차피 1이야. 그니까 구간의 끝은 1로 끝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니까 어디 부분을, 여기, 요거랑 요거를 묶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뭐 여기는 그냥 n-로 나왔으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럼 얘를 뭘로 바꾸는 거? 구간을 이렇게 잡는 거야. 그게 공식과에서 특수의 제일 쉬운 문제야 지금. 자, 그럼 길이를 k라는 식으로 뭔가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쓰기 봐봐. 자, 천천히 해드리니까 얘들아, 이 각도가 몇 거야? 90도죠? 자, 2분의 파이를 몇 등분 한 거야? 각을 n등분 했단 말이야. 얘를 n등분 했다고. 그죠? 그럼 이 각 하나가 뭐가 되니? 그렇지. 2n분의 파이가 되는 거겠지. 이 각 하나가 내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이 두 번째 각은 뭐가 되니? 여기 두 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각은 2n분의 파이의 두 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첫 번째 1이야. 곱하기 1이 올 거면 이 각에 두 배가 올 거 아니야. 그 다음 세 배가 올 거 아니야. 네 배가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마지막 이 각은 뭐가 돼? 그렇지. 이 각에 n-3배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자, 각 하나로 설정됐을 때 이 길이를 찾아봐. 자, 이 길이는 뭐냐면은 이 문제에서 반지름이 몇이라고 했어? 2라고 했죠? 그럼 이 길이가 2인 거죠? 그러면은 2하고 p1, q1 무슨 관계야? 직각삼각형이죠. 사인 관계다. 이해돼요? 자, 합해볼게. P1, Q1의 길이는 이게 사인 관계죠? 그럼 얘는 2 곱하기 사인 뭐라고 하니? 요 각을 집어넣는 거지. 그치? 말해! 그죠? 그럼 같은 방식. P2, Q2는 뭐가 된다? 2 곱하기 각이 이제 이만큼이지. 여기 반대 똑같이 2가 되는 거고 수학인 관계란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쭉 가면은 Pn-QN-1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 2 곱하기 사인 2n분의 파이의 몇 배? n-1배가 되는 거야. 그죠? 그걸 시그마 추하는 거지. 자, 이제 시그마를 넣어볼게요. 해본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형식을 그대로 같이 갈게요. 자, 이 형식도 갖춰야 돼요.
자, 형식을 볼게요. 2는 고정돼 있죠? 사인 고정돼 있죠? 2n분의 파이 고정돼 있죠? 여기가 더 나오고 있죠? 여기가 k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k자리에 k입하면 첫 번째 얘가 나온 거 아니야. k자리에 2개입하면 두 번째 얘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k가 어디까지 간다고? 자, n-3까지 간다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서 끝나는 거야. 이거 더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심? 자, 이거 뭐할 거야, 지금. 자, 요 형식에 맞춰서 쓸게. 자, 여기를 뭐라고 쓰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뭐라고 쓰라고? 어려워. 세상에서 이게 제일 어려워. 그죠? 네. 공식 아니야, 이거, 공식. 우리 앞에 배웠던 정렬분과 무한분 공식 아니야. 여기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식을 그려서 볼게. 자, n분의 1 뒤에 있으니까 뒤에다 보낼 거야. 그러면 형식을 갖추기 전에 식을 한번 정리를 할게. 1분의 1은 뒤에 보내자고. 알겠죠? 그러면은 이건 시그마 기호에 k가 변수기 때문에 n분의 1은 상수야, 상수. 이 상수는 앞으로 왔다 뒤로 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여기 k가 변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자 사인 2n분의 파이 곱하기 k. 이해돼요? 자, 어디를 x로 치환했다고요? n분의 k를 치환했다고요. 아니니? n분의 k를 x로 치환했다고. 그럼 k 앞에 오는 계수는 뭐가 돼야 돼? 얘를 x로 치환했지? n분의 k를 x로 치환했지? 맞아? 그러면 k 앞에 오는 계수가 누구야? n분의 1이죠? n분의 1 있어 없어? 있지? 여기를 dx로 바꾸는 거야 그냥. 아니니? 여기를 x로 바꾸는 거고. 그러니까 이 틀이 딱 맞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여기를 바꿀게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럼 여기가 2 사인, 여기는, 여기가 x죠. 그럼 2가 2분의 파이 x죠. 그죠? 여기가 dx가 되는 거겠죠. 되셨어요? 이거 푸는 거지. 자, 2는 어차피 나갈 거야. 그지? 자, 여기를 접근칠 거야. 됐니? 사인을 접근치면 뭐니? 마이너스지. 자,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오니? 2분의 파이 x가 오지. 자, 그러면 조심할 거는 여기를 성립을 한 게 누구야? 2분의 파이지. 여기서 치하면 파이분의 2죠. 파이분의 2가 밖으로 나가야 되죠. 이해 되셨어요? 예. 그거를 접근친 거야. 구간을 얻었고 0부터 1까지 구간을 쳤단 말이야. 그럼 식을 마이너스로 앞으로 뺄게요. 여기 칠게요. 자, 식이 그러면 이렇게야. 됐니? 예, 그럼 마이너스 5분의 4. 자, 1직원은 얼마니?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자, 0직원은 코사인 0. 코사인 2분의 파이 몇이야? 0인가요? 자,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파이분의 4 곱하기 0 빼기 몇이니? 1이니? 파이분의 4가 나오면 맞죠. 알겠어요? 난이도가 꽤 있는 문제야. 이 문제를 일단은 옆에다가 포스팅 하시고요. 포스팅 하세요. 문제를 하나 바꿀 거야. 자,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어떻게 바뀌는지 잘 봐봐. 포스팅 하세요. 이번엔 이 같은 문제를 좀 바꿀게요. 현분 5a를 n제곱에다. 아니, 아까는 호를 n제곱 했는데, 그러면 여기를 n제곱 했어.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나온 분점을 아까 P1, Q1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분점 P2, Q2 똑같아요. 이렇게 더해봐, 더해봐. 그럼 제일 마지막 성분 여기가 PN-1, QN-1이야. 그걸 더해볼 거야. 됐니? 그럼 식이 이렇게 나오겠지? 자, 이 길이가 몇이었니? 2였지? 그럼 이걸 n등분하게 되면 이 간격 하나가 뭐가 되니? 그렇지. n분의 2가 되겠지. 그럼 n분의 2에서 나오는 확률 값이죠. 자, 여기가 현재 0이었으니까 이 좌표 표면으로 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n분의 2 아니야, 좌표가? 그 다음 두 번째 좌표가 뭐니? 요거 두 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은 게 함수값 나오지 않아? 그 함수값을 더한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 식을 알아야 되죠? 이게 원래 원이죠? 그치? 예, 본다.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이걸 4라던 원에서 나왔고, 그치?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때 y까지 나오면 여기도 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 y 제곱은 4 빼기 x 제곱이 되는 거고, 자, y 값은 윗부분이니까 플러스일 때야. 그죠? 그럼 여기다가 n분의 2를 넣고, 이 좌표를 처음에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한 값이 나와. 그지? 그 다음 얘는 두 번째는 요거를 집어넣어야 돼. 그죠? 그걸 더해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더해볼 거야. 네, 똑같이 할게. 문제 아까랑 똑같이 할게. 여기를 뭐라고 놔야 되니? 이 자리가 여기가 되지? P1, Q1 더하기 아까 시그마 자리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이게 성분의 길이 하게 보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다가 물 집어넣었을 때 n분의 2 넣었을 때 그 다음 n분의 2 곱하기 2 넣었을 때 그럼 여기를 k 형태로 뭐라고 써야 되니? 여기가 k가 되죠? 그럼 n분의 2k가 되는 거지. 여기가 n분의 2k가 들어가겠지. 그치? 그러면 시그마 요법이 적용이 되겠지. 여기. 루트 4 빼기 n분의 2k 이렇게 오겠지. 이해 되셨어요? 까리? 예. 네. 아이고 졸려. 자, 이렇게 해서 무한고수를 정적분을 만들어 보자. 됐니? 예. 네. 자, 인테그랄 뭘로 바꿀까? 0부터 1까지 n분의 1을 뒤로 보내면 되지. 자, 바꾸기 전에 시카고 정리. 자,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을 뒤로 보냈을 얘가 n-1이었고 k 1부터야. 자, 루트 얘가 4 빼기 n분의 2k 제곱이야. 그죠? 누구를 x로 바꾼 거? n분의 k를 x로 바꾼 거지. 그치? 그러면 k 앞에 오는 계수가 뭐야? 그렇지, n분의 1이지. 맞지? 그럼 그대로 형식 맞춰주면 되죠. 그죠? 루트, 여기는 4 빼기, 여기가 몇이야? x지, 여기가. 그러면 2x 제곱이니까 4x 제곱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dx가 되지. 맞아? 자, 루트 안에 뭐가 있어? 4가 있으면 밖으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여기가 만약에 루트 앞에 x가 나왔으면 부분적분이, 아, 치환적분이 되죠. 여기가 x가 있었으면. 근데 x가 없었으면 무슨 적분이야? 배웠잖아. 삼각 함수적분이야. 그럼 요걸 x를 뭘로 바꾸는 거야, 니? 1 곱하기 사인 세타.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a 제곱 빼기 a 제곱이라는 거지. 그럼 이렇게 바꾸는 거지. 세타 범위가 어디였어? 마이너스 2분의 8부터 2분의 8까지. 분식이야, 얘는. 그치? 자, 이제 바꿀 거야. 접근, 이제 미분 쳐볼게요. 세타에 대해서 접근, 미분 쳐볼게. dx 온 dz야. dz가 넘어갈 거야. 자, 이거 미분식이야.
코사인 세타, 디세타. 됐죠? 자, 그럼 2 곱하기 인테그랄 해볼게. 0 집어넣으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사인 세타가 0이지. 그럼 0이지. 그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사인 값이 2분의 1 나올 때가, 사인 값이 2, 아, 1 나올 때. 여기가 x가 1이니까. 사인 값이 1 나올 때가 언제야? 2분의 8이죠? 사인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가 2분의 8이잖아. 그럼 얘가 2분의 8이 바뀔 거 아니야. 그죠? 자, 루트 아래 집어넣을게요.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사인 제곱 세타가 돼. dx를 얘가 바꾼 거야. 코사인 세타, d 세타가 됐어. 자, 여기가 뭐니? 코사인 제곱이죠? 코사인 제곱을 절대값인 거지. 근데 0부터 2분의 8까지 코사인이 양수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얘가 코사인이 되고 코사인이 되니까 코사인 제곱 되겠지. 그지? 그럼 적분할 때 이거 변환하는 거 알지? 자, 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8까지 시간 시간 좀 더 줄게. 자, 변환은 얼마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그렇지. 반으로 나눴으니까 반으로 두 배를 해야 돼, 이렇게. 그지? 네, 이거 적분한 거야. 그럼 2분의 1이 어차피 나가니까 곱하면 해야 되지. 그지?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얘를 적분하는 거지. 자, 코사인 2세타, 이거 적분하는 거지. 아, 분만 적다. 이거 할게요. 그러면, 저기, 써보니까 얼마? 앞에 적분한 얼마? 세타. 플러스. 그 다음 이거 적분한 얼마니? 2분의 1 사인 2세타. 맞아? 이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되는 거고요. 자, 2분의 파이 집어넣을게요. 2분의 파이 빼기 0이 알, 플러스 2분의 곱하기 2분의 파이 집어넣을게. 그럼 사인 파이 알, 빼기 0이 알. 사인 파이가 몇이니? 0이죠? 그럼 2분의 파이 나와. 맞아요? 아까랑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어? 선생님, 여기도 어차피 n등분했고, 여기도 n등분하면 같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다르게 나올까? 그렇지. 그렇지. 왜 뭐가 다르냐면은, 농도이지, 농도. 스펙트럼. 이 농도가 짙기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선이 모여져, 이게 무수히 많은 선들이 모여져 있잖아. 뭐 하나는 더 빽빽하게 보여져 있는 거고 하나는 덜 빽빽하게 보여진 거야. 그 차이야. 그거 좀,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 같아요. 근데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야, 쉬었다.